네,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드는 반복되는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직접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생성할 때 컬럼 카운트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4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프로그램 뷰를 보시면 여러 가지 값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베이스 노드가 있습니다. 베이스 노드는 그리드 데이터 XML의 반복 노드 이전까지의 XPath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리핀 노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반복되는 노드의 XPath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 노드가 있습니다. 밸류 노드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값일 때는 텍스트 노드의 셀 데이터 값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API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1에 API 보시면 set fixed column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정된 컬럼 영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set XML입니다. set XML은 XML 데이터를 그리드에 넣어주는 API입니다. 그러면 set XML을 이용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인스턴스 영역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부분을 그리드에서 출력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넣어놨는데요. 일단 루트 노드 안에 리스트 노드가 있고요. 그 안에 벡터라는 노드로 반복되게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서와 이름과 나이, 주소를 가져오게끔 정의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드에서 가져올 텐데요. 그리드 개발 순서는 세 가지 방법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set XML을 사용해서 노드의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버튼을 생성할 텐데요. 트리거를 이용해서 우측에 버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onCall 이벤트를 구현하고요. 이거에서 set XML을 사용해서 노드 정보를 주입시키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공통 API를 이용해서 해당 노드를 반환해야 하는데요. API를 보시면 bootstrap에 모델 입지로 들어가서 find instance 노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해당 XPath에 해당되는 인스턴스 내부의 노드를 반환하는 API입니다. 네, 이것을 써서 XPath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XPath는 보시면 root 노드 안에 list 노드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루트 노드 안에 리스트까지 반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을 변수를 선언해서 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XML 오브젝트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set XML을 써서 정보를 주입시키겠습니다. 이 안에는 XML 오브젝트가 들어가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에서 노드 정보를 세팅해야 하는데요. 일단 베이스 노드에서 반복되는 노드 이전의 노드니까 벡터 위에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리스트까지 정의해 주겠고요. 그리고 리핀 노드는 벡터였습니다. 그리고 빌리 노드는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럼 매핑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부서를 가져오겠고요. 이름, 나이,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컬럼 매핑에서 아이디를 컬럼 8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저인 데프트 이름은 유저 네임이었고요. 나이는 에이지, 주소는 어드레스였습니다. 모두 끝났는데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